지리산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길이 어머니의 품을 찾듯 섬진강으로 모여들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 타시나 봐요? 네, 저희 지금 산후 체험하려고 지금. 아, 저도 체험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같이 타셔도 됩니다. 예. 섬진강 밖에서만 봤는데 여기 실제로 한번 강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네요. 처음 나가봅니다. 넉넉히 품어주는 섬진강.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고요히 흘러갑니다. 강물은 여행자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하동의 남쪽 상저구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어머니? 아, 바다에 조개사고를 합니다. 바다요? 예예. 예. 여기는 강 아닙니까? 아, 길어요. 섬진강. 섬진강. 아, 근데 여기를 바다라고도 부르시는군요. 바다 물하고 민물, 썰물 섞이는 물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가면 여기서 예. 제첩이 나온다고 예, 예, 하는데. 예예. 그 제첩이 너무 맛있어요. 제첩 잡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배 곳곳에 모셔둔 짐보따리. 어머니, 이거는 다 뭡니까? 나중에 뭐 이거 이제 물빠진 거면은 밥을 먹어야 돼. 아, 배 위에서 도시락을 드시는 거예요? 네, 섬진강이 바다에 몸을 허락한 하동 일대는 바다의 시간표를 따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섬진강으로 출근하는 길. 제첩이 많은 강 한가운데가 작업장입니다. 아이고, 물에 물 들어갈라, 물 들어갈라. 아이가 물 안 들어가는 맛. 진짜로. 도시락과 함께 제첩을 캘 도구를 챙기죠. 이때 출사표를 던지는 셰프. 저거 던지는 게 쉬운찮네. 어? 그래야 하나를. 그거 못 다루네. 설쳐가요? 아, 시원찮지 그러면. 아직 제첩국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첩국을 못 먹어서? 네. 제첩 잡아가지고 제첩국 먹어야 됩니다. 4월부터 11월 초까지 채취하는 제첩. 막바지가 가까워지면서 추운 강물에서도 작업을 불사합니다. 어디 물 차요? 오, 엄청 찬데요? 좋다. 바다와 섬진강이 만나는 하동은 예로부터 제첩이 많이 잡혔는데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생업이 되어주었죠. 제첩을 채취할 땐 거랭이와 큰 통이 필수. 갈고리 모양의 거랭이로 강바닥을 직접 긁어 제첩을 캐고 소쿠리에서 제첩을 골라내는 겁니다. 잘 빻다 못 빻하지 마. 자. 제첩을 강에서 나는 황금이라고 부른다지요. 네. 황금이 황금이 하지 말고. 네. 잘 요리하고 이로 국리 요리 하지 말고 요리 써갖고 요리. 요리. 어머. 제첩 채취한 지 30년 넘는다는 할머니들에게 한수 배웠는데요. 이번엔 제첩을 캘 수 있을까요? 어때요, 해보니까? 아, 엄청 힘든데요. 이게 그냥 제첩이 나오는 게 아니네요. 정말 어르신들 존경합니다.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이거 다 해가지고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먹으려고 하면. 강바닥을 살살 훑어내는 것이 비법인데요. 이제 제첩을 수확할 수 있겠죠?
드디어 첫 수확입니다. 와, 제첩 나왔는데 엄청나게 이쁩니다. 색깔이 너무 곱네요. 제첩으로 도시락을 만들 참입니다. 색깔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오얀 국물이 지금 우러나고 있습니다. 맛이 궁금합니다. 어때요? 와, 진짜 진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봤던 잽차이랑 완전 다른 색깔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먹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너무 깊은 맛과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게 진짜 천년 조미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첩으로 비빔국수를 만드는 셰프. 어머니들이 그간 맛보지 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죠. 마지막으로 농부에게 받은 홍시를 곁들입니다. 그 사이 강물이 빠지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입니다. 지금 밥물 시간이야, 지금. 아, 지금 밥 드시는 거예요? 응. 그 밥 드시고 끝나는 거예요? 수도 맺잖아요. 해야지, 또. 아, 또 하시고. 가지각색 도시락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셰프도 빠질 수 없죠. 제가 만다 드셔보시죠. 어, 이렇게 새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괜찮네. 네네네. 새로운 메뉴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 제첩 알갱이 만든 거야 이게? 네, 제첩 알갱이만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홍시를 넣었어요. 아, 가을이니까. 아, 그래서 조금 네네. 달달하게. 오늘 아버님이 아까 저희가 얻어온 홍감이 있었거든요. 홍시 이래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해먹는 거 처음이다. 우리는 조개를 네네네. 잡아도. 제첩 잡아도 맛있네. 밥을 먹어봐. 맛있다. 아, 식사 안 하세요? 어머니, 배 위에서 맨날 이렇게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좋지 뭐. 저는 오늘 이렇게 먹으니까 소풍 온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맨날 여기 오면 소풍 오시는 기분이 네, 되겠습니다. 맨날. 와, 이 경치 좋고. 그리고 배 타고 저기 물들 못 저기 잉 갔다가 또 요하고 일하고 재밌어 여기야. 재밌어. 네네. 먹어보겠습니다. 하동을 여행할 땐 삶의 풍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가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